반갑습니다. 화학의 정우정 선생님입니다. 지금 우리 고2 학생들 1학기 내신 대비 마무리하시느라 한참 수고가 많으실 텐데 여름방학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네,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캐스트 제목은요. 여름방학 수능에 다가가다 이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학기 중에는 정말 내신 대비에 집중하셔야 돼요. 중간 기말고사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수행평가, 그리고 교내 활동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방학 기간에 성적을 올리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방학이죠. 그런데 우리 고2 학생들은 이 여름방학 때 수능에 가까이 다가가 보는 것도 굉장히 나중에 고3이 되어서 수능에 입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고3이 돼서 1월 달에 현강에서 학생들을 딱 만나게 되면요. 고3 학생들이 두 분류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우리 고3 학생들이 고2 때 내신이 조금 수월했던 거예요. 학교 내신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들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개념을 묻는 난이도가 중 혹은 하 위주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 선생님, 저는 고2 때 내신이 그래도 1, 2등급 정도는 됐었어요. 한 학생들이 3학년이 딱 되면 갑자기 난도 있는 문제를 딱 보니까 선생님, 학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학 너무 어려워요 라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학기 중에 학교 내신이 조금 어려웠던 거예요. 학교는 왜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3학년 위주의 문제를 조금 난도 있게 출제를 하는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평가와 문항을 난도 있는 문항을 조금 다루다 보니까 3학년이 됐을 때 화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 조금 많으세요. 그래서 이 고3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2학기 내신을 준비를 하시면서 좀더 난도 있는 3학년 위주의 문항을 다뤄보시면 훨씬 더 수능을 입문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름방학 때 교재 한 권을 선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1학기 내신 대비 때 사용했던 교재도 괜찮고요. 근데 반드시 그 교재에는 난도 있는 문항이 담겨 있는 교재여야 됩니다. 교재 한 권을 선정을 하셔서 1학기 내용부터 차근차근히 하시는 게 좋겠지만 본인이 취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화학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면 내신 2학기 범위부터 공부를 하셔도 돼요. 화학은 단원별로 연계가 없는 장점을 갖는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3단원부터 준비를 하셔도 1단원, 2단원이 부족해도 무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단원부터, 그리고 4단원, 2학기 내신 범위부터 일단 개념을 탄탄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념이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됐는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 하 난이도의 문항들로 먼저 연습을 하신 후에 난도 있는 문항에 반드시 도전을 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난도 있는 문항을 다루실 때 내가 이한 문제에 10분을 투자를 했어요. 그럼 보통 학생들이 어때요? 내가 이거 못 푸는 문제인가? 해설 강의를 보거나 해설지를 바로 보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문제에 30분이 걸리고 혹은 1시간이 넘더라도 스스로 해결해 보는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학 때가 자신의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고요. 그리고 한 문제에 한 시간 이상을 쏟을 수 있는 그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학기 중에는 바쁘기 때문에 한 문제에 한 시간 넘게 쏟을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수능에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난도 있는 문항을 도전해보자. 한 문제를 내 스스로 한 시간이 넘더라도 한번 해결해보자. 그러면서 그 문항에서 묻는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보자라고 하시면 문제를 보는 시야도 넓어지실 거고요. 2학기 내신 대비도 굉장히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3학년 수능을 입문하는 과정에서도 화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출발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을 좀더 알차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네, 시간이 되실 겁니다. 한참 내신 대비 기간이실 텐데 이제 중간을 쳤고 기말고사가 남았잖아요. 네, 중간고사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던 분들은 기말고사에 만회를 하셔서 1학기 내신 대비를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